역시 뮤직. 자, 이제 바라야. 오 예. 아주 이게 지금 우리 출연이 우리한테 맞다고 생각해. 이거 본분이 들어가고. 근데 난 이거 훨씬 좋은데? 어, 나도 이게 훨씬 좋은데? 형 원래 나이 들수록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 좋아해. 아, 나 근데 아 옛날 거는 솔직히 너무 나 파란색이. 맞아, 맞아. 아, 나 진짜 정말 싫어. 검정색 좋았는데. 지금 이상하지 않냐? 우리가 좀 변한 거 알아? 이거 아니야. 우리 초심 잃었어. 어, 아이돌 좀 만나더니 이제 좀 이뻐지려고 노력하는 거 같아. 근데 우리도 이렇게 이뻐야지. 아니, 우리도 이렇게 이뻐야지. 형 요즘 왜 그래요? 형 왜 자꾸 이뻐지려고 그래요? 형님. 아니 아침 방송 가서 그러면 좋은 거 하세요, 형님. 계속 뭐 이렇게 몸 챙기고 건강 챙길 거면 빅토린 가세요. 그럼 바스만 입고 갈까? 예. 바스만 입어? 예. 알았어. 그리고 박효신. 나 왜? 제일 많이 변했어. 내가? 너무 변했어요. 화나면 욱하고 막 뒤집어 엎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막 나. 아니 아이돌 나오고 막 걸그룹 나오고 보니까 어. 막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막 모르더라고요. 너 재규 언니 좋아하지? 네, 우리 중군이 좀 제보해 줄 사람 있으십니까? 뭐 중군이는 내가 볼 적에는 잘하고 있지. 파국성스러운 놈은 이놈밖에 없다. 그렇게들 다들 생각하지만 중군이가 노림수가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얘 다리 꼬고 우리한테 욕해대고 얘가 좀 우리 과였나 싶었더니 해피투게더 나가서 되게 예쁜 척하고 앉아있었던 그러니까. 거. 중군 씨도 말이죠. 정말 의외예요. 야, 이게 저 사실 예, 예. 그 이 개그하는 게 그냥 개그일 뿐인 줄만 알았는데 예, 영어를 그렇게 잘... 예? 심지어 나눔, 배려, 사랑을 보여주면서 방송을 하더라고. 너 사람이 너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한번 이거 못해서 해? 아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일단은 거기서는 조용히 해. 영어 대해서 얘기. 아 잠깐만. 진짜 어디 너 다시 해. 아 하지 말라고. 아 알았어요?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세게 때려? 뭘 세게 때려? 무슨? 아 때리는 게 너무 아파요. 아니 나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는 안 아프게도 때릴 수 있어요. 야 잠깐. 아유. 근데 네가 좀 그렇게 때려. 왜 이렇게 세게 때려? 네가 아저씨도 여기를 잡고 이렇게 밀란 말이야. 해볼게. 해봐. 중훈이한테. 이렇게? 야, 이거 진짜 아프지! 잠깐만, 해봐, 그 자기 봐. 느껴보라. 그래, 네가 느껴보고 알겠지. 자, 네가 어떻게 그래. 알지. 아! 요 정도로 이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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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도 맞춰준 사람이잖아. 형 같은 경우는? 아! 오! 자, 이제 좀 항상 그래. 어쨌든 파이팅 생기네. 우리 항상은 절대로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았어! 어이구 냄새야, 냄새야. 뭔 냄새야? 멋지게 가만히 뭐냐 이거? 아니 뭐, 깐돌이 하나 왔다. 또 깐돌이 하나 왔다. 정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이먼 D, 사이먼D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사이먼... 멘트 하나... 야, 아이돌 썼네. 사이먼D 이것도 변했네. 너 무대 위에서 이렇게 인사해? 아니, 너 힙합으로 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 안녕하세요. 우리 하극상을 본 적 있니? 그냥 뭐 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그냥 이 MBC 뮤직인가? 집에 안 나와요. 정확히 알고 있네. 안 나오는 거. 그걸 유료로 신청해. 그래 신청해. 유료로 써라? 아니 유료로 신청할 정도 이 프로를 만다보노. 만다보노. 아니 근데 있잖아요. 여기 이 작가랑 인터뷰를 하는데 좀 싸가지 굴었어요. 왜? 어떻게? 아니 뭐 건방진 걸 계속 인터뷰를 요구하길래 그래서 제가 좀 건방지게 했어요. 일부러. 하다가 갑자기 이 작가님이 좀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빠 대본은 컬러로 절대 안 뽑아줄 거라고. 야, 오빠 대본은 흑백으로 뽑아줄 거라고 하길래 제가 복수했네. 너네 프로가 흑백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야! 야, 너네 프로가 흑백이다. 아, 근데 그만해. 멋있잖아. 아, 멋있는데 우리 프로만 흑백으로 나가 진짜로? 야이씨. 아 제발 모니터 좀 하세요. 알았어 오케이. 우리 근데 이 형이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안 맞아. 아 맞아 이건 맞아. 형이 연예인 형 친구 맞는 사람 맞는 거잖아. 근데 형 진짜. 형 그냥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할게요. 갑자기 칭찬. 아까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아니 근데 이런 거에 또 말리면 안 되고. 말리지 마. 나는 괜찮아. 아니, 주비가 약간 이런 거에 말렸던 거야? 주비 형한테 제가 깍듯한 동생이죠. 아, 주비 형은 사실 선배, 완전 대선배죠 저한테는. 거칠어. 그리고 힙합. 일단 랩을 잘 하시잖아요. 그치.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아, 거친 남자 느낌. 근데 뭐 요즘에는 뭐 별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고. 이야, 돌아버렸다 진짜. 야, 오늘 또 얘가 이런 거 이런 식이야. 그 쌈디가 내가 이게 나름 약간 비슷한 거 있어. 아, 형. 눈이 초롱초롱한데요? 만지지 마, 이씨. 와, 좋아. 어디 대선배의 별 같은 눈을. 그럼 선배가 더 행동을 하시던가. 야! 친구도 시건방진 거로는 알아줍니다. 소문 많이 들었어요. 사실 쌈디란 아이가 마음이 따뜻하고 이게 또 서열을 잘 지키는 아이지만 워낙 자신감이 넘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쌈디를 알면은 절대 그렇게 느끼지 않은데 일단은 그렇다는 거야. 우리도 알고 보면 얼마나 착해요. 욕한 말도 못해요 우리. 그럼요. 개 착해. 나 서프라이즈 보면서 우는 애예요. 저는 생생정보통 보면서 울어? 아, 생생정보통. 야, 거기 울 수 있는 소스들이 많아. 아, 우리 그 쌈디의 시건방. 진짜 소문대로 그 어떤지 최측근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자, 바로 요즘 또 이 친구를 새로운 신이에요. 손같이 떠오르는 친구들입니다. 예. 누구? 리듬 파워의 행진! 자, 우리 행진 씨. 네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고. 형님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듬 파워란 힙합 그룹의 행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왜 행주야? 진짜 행복을 준다고. 아! 예. 그거 말고. 행복, 말고. 진짜?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아니, 이게 너무 행복이 너무 잘해. 현주 씨는 되게 끼가 많은 친구고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되게 웃겨요. 완전 좀 유일하게 맞았어요. 안 되는 게 있다면 흥행. 안타깝죠. 저희 회사에서 최초로 이제 이렇게 망한 팀이라고 이렇게 많이. 아니 아메바. 네. 아메바는 얼굴 다. 그냥 매력 있는 사람들. 지우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있어, 센스가 있어. 싹 빠져라. 빨리 지우 들어오잖아. 제가 원래 운동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용인대 유도할 거예요. 아, 세죠, 세죠. 개리 후배네. 네, 개리 형 후배죠. 용인대. 용인대 유도한 건데. 탄탄해. 이제 이 끼가 많으니까는, 끼가 많으니까는. 진짜 지수수로. 지가 지우로 끼가 많. 아니, 다 보셨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를 구경하게 만드네. 그러니까 매력 있어. 계속 구경하고 있네. 지금 쌈디 약간 좀 도착 나와봐. 야, 쌈디 생겨. 야, 네가 이 친구. 앉아. 이 친구 공부리네. 한 번 안아주고 싶네. 시청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야야야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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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게 하고.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 네. 뭐 보는 그대로예요. 그냥 건방지고 네. 약간 이 형이 툭툭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 근데 알고 보면 따뜻한 형. 아 따뜻하지. 네. 근데 오해를 많이 사죠. 굉장히. 어.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사서 시비도 많이 붙고. 어 시비 제가 다 해결해 주고. 아 진짜. 네. 저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는 거지. 본인은 괜찮아. 그치. 다른 나요. 사람은 상처받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래서 한마디요. 야,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그러니까 몇 년 뒤에 어렵게 그때 그랬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뭐 그랬었으면 뭐 미안하다. 미안하다. 딱 끝내는 거지. 야, 지금이 중요하잖아. 지금 내 옆에서 방송하고 있잖아. 이 새끼 이거 맨날 내가 행사 데리고 가지. 방송 있으면 제가 행주 무조건 같이 그치, 나간다고. 그치, 왜냐면, 그치. 왜냐면 센스는 못 데리고 나가잖아요. 센스는 이거 풀립 사랑해가지고. 풀립 사랑. 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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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있음 네. 센스가 좀 자기 얘기도 해달래요. 지 얘기할 게 풀립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진짜 그 센스, 이 센스가 풀립사랑 이후에
이 친구가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오히려 되게 많이 겸손해지고. 근데 이제 절대 안 한대요. 아 당연하죠. 절대 안 한다고 저한테 다짐 맹세를 했어요. 당연하죠. 네. 아, 예. 그래서 제가 센스를 방송에 못 데리고 나오니까 행주를 대체 에너지처럼 이렇게 행주를 데리고 나오는 건데. 아니, 데리고 나오는 건 대체 에너지는 뭐예요? 네. 대체 에너지. 대체 에너지. 행주가 근데 행주가 진짜 잘해요. 아 진짜 잘해. 이 새끼 이거. 새끼 진짜 오늘 든든하네요. 자 우리 싸가지였다고 욕 혹시 그 아까 전에 조금 좀 먹었다고 그랬는데 뭐 전반적으로 그 쌈디에 대한 그 평가가 어떻습니까? 일단은 형들한테 좀 건방지게 보이긴 해요. 제 동생 입장에서 딱 볼 때 형들한테도 뭐 개코 형한테 예를 들어서 형 오늘 뭐 저랑 뭐 영화나 볼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형네 집으로 갈게요. 이게 아니라 형 한 40분 뒤까지 우리 집 앞으로 와요. 왜냐면 형이 차가 이런 식이 형이 예, 형이 차가 있으니까 차 있는 말해. 사람이 움직여야지. 그치 이게 이론이 있어. 이론은 있어. 이론은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긴 하네 또. 그치 또 차가 있으니까. 차가 있으니까. 어제 그치 아예 푹 빠졌다 지금 사람들. 아니 이게 들어보니까. 그 영화관으로 본인이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데리러 이제 픽업 오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또 같이 가니까. 내일이잖아. 아. 야, 그럼 차를 한대 사주. 너 잘하는 차를 다 연예인이야, 사람들. 사실 제가 연예계 데뷔하고 나서 연예계 데뷔하면서 막 예능 나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막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많이 피곤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인사는 하긴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좀 건방지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뭐 한창 욕 먹고. 아, 네가 욕 먹은 건 알고 있어? 뭐 들리더라고요. 제가 연예계 데뷔하고 나서 그 주위 동료들한테 욕을 안 먹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싸가지 없었는데 똑같이 싸가지 없는 거예요. 원래 오히려 한결같구나. 변치 않는구나 얘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꾸준히 했구나. 그러니까 저는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안 건방지네? 그러니까 네가 엄마 오해를 했네 계속. 이 형이 속이 좁았네. 아, 네 형은 엄청 하더라고. 싸움도 하지 말고. 말은 진짜 죽인다고 그랬어. 때려대냐 그러고. 야 그래가 어디서 만났지? 야 눈빛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눈빛은 어떻게 하는 거야? 눈이 저 눈이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 눈이 왜 괜찮은데 왜 이쁘냐? 네, 여자들이 약간 센기 있다고 하거든요. 아, 야. 뭐 예, 제보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쌈디 형이 약간 뭐 쳐다볼 때나 뭐 어디 사진 찍힐 때나 뭘 할 때나 절대 그냥 굽히지 않고 항상 아래로 이렇게 꼬라보는 경향이에요. 꼬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구해 왔어요. 보자. 이런 거 갖고 와야 되잖아요. 센스가 있네. 역시 행주가 대단한 놈이네. 하나, 둘, 셋. 정감가. 아, 이 나가네. 되게 뚱하다. 왜 그런 거야? 얘가 합주기 스타일이네. 또 앉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랑 했다고 친구. 그래. 아버지랑 찍은 사진. 아버지랑. 아버지랑. 진짜 형들 앞에서 거짓말. 아 진짜 우리 그래도 아버지랑 보세요. 그럼 스티커 봐봐. 사진 유행할 때 스티커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랑 스티커 사진. 야 이거 너무 웃기다. 야 지금 봐봐. 잠깐만. 저 밑에 떠올라이프. 독하게 배쓰여 있는 문구 아니에요? 네네. 저거를 아버지랑. 중학교 3학년 때. 중3 때. 야 얘는 그러면 항상 이랬었어. 네, 맞아요. 스타일이네. 그럼 인정해야지. 완전 인정해야 되겠다. 어른들부터 이런데 뭐. 본거 있어. 이게 되게 힙합이라기보다는 그냥 얘 이게 목티에다가 아, 저 숨바꼭에 아니 잠깐 약간 이봉주 선수 스타일. 말투를 맞추는 거 같아. 이봉주. 우리도 어느 정도 뭐 끌리지 않고 우리가 또 살아왔기 때문에 이쯤 어린 친구들한테 또 우리가 또 선배로서 가르쳐줄 부분이 남자의 짙은 향기가 뭔지. 그럼. 이 어린 아이들의 어떤 그 마음. 36통의 열자만의 의미를 가르쳐줘야 돼. 네. 어루만져 줘야 돼. 그렇지. 네. 자, 그럼 우리가 하얀 방으로 이동해서 네. 우리 또 동생들 한번 우리가 교육 한번 싹 시켜줘. 가자, 가자. Let's go. 자,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래. 우리의 이 하극상 정신을 이길 수 있는지 테스트하겠다 이거야. 해보자. 살아있네. 그러자 쌈디 너부터 앞으로 와서 지미집 보고 해. 지미집? 누구한테 할지 모르겠어. 얘기를 해야 되나? 대상이 누구야? 그 뭐지? 그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 그 다이나믹 듀오인가 뭔가 하는 사람.
사장님 아, 우리 사장.